안녕하십니까. 정운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회의원입니다. 푸드투데이 창간 15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회고해 보건대 이 농업을 식품으로 발전시켰던 것이 2008년 제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때부터 농림수산식품부가 발족이 됐습니다. 자, 그럼 그 당시에 그 광우병 사태, 그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때도 농업을 식품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의 출발선상이었는데, 그 당시에도 기억이 납니다. 또 하나는 뭐 전주가 국제 발효식품 엑스포가 계속해 왔는데, 그때마다 푸드투데이가 직접 와서 우리 발효식품 산업에 대한 홍보를, 또 그러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주셔서 큰 보람이고 큰 발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. 특히 이제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. 우리 농업도 뒤로 할 수 없습니다. 다시 얘기하면 태양광, 드론, 인공지능, 빅데이터 등과 함께 우리 농업을 어떻게 접목해서 발전시켜 줄 것인가를 우리 푸드투데이가 앞서가는 식품산업을 발전시키는 정론지로서 많은 관심을 갖고 발전시키는 데 크게 우리 농민 또 국민들에게 많이 홍보하고 알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. 푸드투데이 창간 15주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